지역 64개 중에 하경에 간대라는 깨가 있어요. 간대라는 깨가 있는데, 이 밑에를 4개라 그러고 이걸 1개라 그러는데, 일건 천 이태택 삼리와 사손통 오질래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할 적에 칠간산인데, 이 양효가 두 개가, 음효가 두 개가 있고 양효가 하나 있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산을. 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겹치고 양이 위에 이렇게 서 있는 팔개 중에 간개가 간상년이라 그래가지고 윗부분이 연결됐다 해가지고 제가 산을 의미를 하는 건데, 이 간개는 산이 두 개가 겹친 겁니다. 앞에 산이 하나 보이고 뒤에 산이 보이니까 그건 뭘 의미를 하냐면은 그처라는 의미입니다. 이 강이라고. 사람이 그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그쳐야 되느냐. 지어지선이란 말이죠. 지극한 선에 그쳐야 된다. 그 사람의 평소 살림살이가 마음 가운데 어디에서 그쳐 있느냐. 그것이 소중한 겁니다. 금강경 살림살이대로 얘기하자면은 아공, 법공, 자기 모습도 비어버리고 밖의 모습도 비어버리는 절대 공에 그쳐 있느냐. 거기에서 우러나는 살림살이가 금강경의 의무소중이에요. 간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어지선이라 지극한 선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한 선에 머물러 있으려면은 선치고는 지극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개념이 끊어져 버리는, 네. 금강경에서 이 얘기하는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밖의 모습도 잃어버려가지고 무라양망이 될 때가 지선이 되는 거죠. 네? 무라양망. 무라양망. 무라양망이 우리 금강경 살림살이 아닙니까? 네. 아상인상 중생상이 끊어졌을 적에 바로 보살이 보살도를 실천해가지고 불가에 오르는 건데, 이건 우리 금강경에서 그쳐있는 모습이지만 세속적인 그쳐있는 모습은 뭐겠습니까? 예?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점서유지지만, 예, 공자님의 12기 10가지 날개가 주역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들어오고, 또 무슨 전화가 저렇게 왔어? 예? 또 정명도하고 이천이 그 주역에 대해서 수행도덕서다. 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서 주역이 점서 위주로 탈피해가지고 수행도덕서를 이렇게 등장해 돼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일깨워주고 가능성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지극한 선을 얘기하기 때문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 부모에 의지해서 세상에 나오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미가 되지만 우리 불교하고 주역은 운명이라는 게 없어요. 예. 물론 생활 속에서 우리가 부모의 혜택도 받고 시간과 공간 속에 태어날 때부터 머물러 있는 것이 그렇게 운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우리 내면의 마음 살림살이는, 예, 절대 비어있는 하나의 모습이고 청정한 모습이고 평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개발을 못해가지고 우리 중생이 이렇게, 예? 모든 모습을 해탈이 못돼가지고 걸려가지고 하는 것마다 다 탄진치에 오염되고 그러는데, 주역에는 간대라고 하는 것은 그 진짜 의미인데, 예?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항상 품어주고 사랑하는데 그쳐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그친다는 말은 그쳐 있는 동작이 아니라 그치 지자 속에는 움직일 동자가 들어있어요. 예? 움직일 동자. 그쳐 있는 것은 메마르게 그냥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쳐 있으면서 지극한 선에 그쳐 있으면서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잘 살아갑니다. 종교인은 종교인답게, 에? 도둑놈 도둑놈답게, 사기꾼은 사기꾼답게, 그것도 다 법칙이다 있다 이 말이야. 도둑놈이 자기는 도둑질하지만 아들 보고 도둑질하는 소리는 절대 안 하잖아. 다른 놈 아들 끄다가 도둑질하게 만들긴 해도, 에? 왜 그러냐? 아버지는 항상 자식에 대해서 사랑하고 품어주는 자비로 그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다. 예. 우리 금강경 불교는 어디에 그쳐 있느냐? 아공복공 무라양마. 예. 이 대통령 하는 사람들이 공부해야 돼요. 예. 머리만 굴리고 과학이다, 경제다, 모든 것이다. 머리만 굴리면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꼭 반대 방향에 전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한 사람은 똑똑해가지고 야무치고, 또 한 사람은 사상이 어떻게 되는지 좀 혼우한 사상이고, 또 한 사람은 내가 보니까 좀 꺼부하니 그러더만 그 사람은 양보해고 가버리고, 이제 둘이 각축인데, 응? 이 또 간깨라고 하는 것은 묘한 것이 우리나라하고 다 관련이 지어 있는 깨 같아요, 요 주역을 읽어보면은. 자식은 어디에 그쳐 있어야 되느냐? 초에 그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에. 예. 그래야 가정이나 이웃이나 나라, 우리나라의 어떤 감방에 있는 한국의 색깔이 살아나는 것이지. 요즘에 애들 뭐 어디든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불교신문에 이렇게 보면은 김치 냄새하고 저 된장찌개 냄새를 제일 싫어한다는 꼬매들이. 예?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햄버거, 핫도그 뭐 그런 것들, 치킨, 혜원씨는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몸에 키만 크고 뭐 하는데 조급증이 많고 아직 애 티를 못 벗어나서 그렇다는 거 좋아해. 좋아. 좋아. 아무튼 뭐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봉사하지만 할머니가 품어지고 할아버지가 품어지고 아버지 사랑 속에서 많이 안아주고 많이 뽀뽀해주고 다독거려주고 뭐하는 사람 애들은 키는 안 크지만 된장찌개 김치 잘 먹고 야무치고 지구력도 있고 그게 우리나라 애들이에요. 근데 요즘은 몸뚱이는 우리나라에 있고 우리나라 홈에 숨을 쉬지만 신체 구조라든가 정신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 쪽이나 저쪽에 우리나라 색깔이 없다 이만 누가 그렇게 만드냐면 누가 그렇게 그게 망가져버렸다는 거. 부모 싫어해가지고 핵가족 시대라 그래가지고 다 이민 가고 뭐하고 뭐하고 이것도 허물어져 버려. 부모에 대한 효의 감정이 꼬매들이 없잖아요. 애 때부터서만 영어 가르치지 뭐하지. 내가 애를 하나 키우는데 국민학교 2학년인데 그놈은 너 커서 뭐 될 거야 이렇게 물으면 학생들은 의사 될 거예요, 그래. 에? 의사 되면 이제, 그저 우리 대지행 또 사오같이 그래 되는 거지, 뭐. 야, 임마, 의사 되면 왜 의사 될래? 그러니까, 탄산 치료해주고, 에? 탄산 아픈데, 못난 사람도 정형수술해서 예쁘게 해주고, 다 좋게 해주고, 에? 좋다. 그럼 장가는 가야지, 그러니까. 그럼 장가는 절대 안 가요, 우리들. 공부하기 이야기했잖아. 한자를 2000자를 알아, 걔는. 지금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담임교사가 훨씬 나. 2급 시험을 친대. 예. 그 내가 2년 가르쳐 놓는 그래, 지금. 아주 그 놈이 일요일마다 이제 범어사 오니까. 왜 장가를 안 갈래, 그러니까. 이유를 얘기해라. 지가 여자 재밌는 걸 못 보지, 아직은. 이제 여자 눈이 뜨면 환장하려니 어쩌는지 어떻게 알아, 그 말을. 그래서. 막 의사 되면은 마누라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막 이렇게 다 보살펴주고 해야 의사 노릇도 충실히 하고 환자도 잘 또 건강하고 그런데 그래도 안 간다는 거야. 그럼 밥은 어떻게 먹고 빨래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밥은 병원에서 해 먹고 빨래도 병원에서 지가 한다 이기라. 나 그럼 웃기지 그럼. 그래도 장가는 가야 돼 이놈아. 절대 안 가요. 첫째 안 간다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건 또 묻지 말해. 그래 애가 기특하잖아. 의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 부처님을 대의왕이라 그러잖아. 에? 사람의. 그러니까 몸의 병만 고쳐질 것이 아니라 의사는 불교 공부도 많이 해서
환자의 마음도 고쳐줘야 돼. 얼굴 멀쩡하고 마음 비틀어지면 그거 뭐 하겠어 그래. 그래 안 그래 우리 의사님? 그렇잖아. 근데 자식은 효에 그쳐야 되는데 요즘 어떻게 되고 있나? 이것도 망가졌지. 군지의 인이라 대통령은 국민 개개인이 하늘에서 타고나올 적에 어딘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절대 평등을 알아야 돼. 그 평등, 대통령이라는 생각 잊어버리고 국민이라는 생각 잊어버리고 한 모습, 텅 비어있는 그 모습. 우리나 대통령들 그 살림살이 한번 보세요. 그저 한탕하려고 뭐 하다가 민주주의 운동 벌리고 뭐 하는 것은 결과 보면은 다 이상하게 흘러가잖아요. 권력을 하나 착취하기 위해서 어떤 국민을 도구로, 나라를 도구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쪽으로만 흘러가니까 자식도 돈이 있어야 된다. 뭐 한다. 돈 많이 주고 외국 갖다 놓으면 뭐 잘 사는가. 마음이. 임금은 이내 머물러야 되는데 국민이나 자리를 도구로 삼아서 자기 어떤 이름이라든가 모든 것을 어떤 노리는 그런 쪽이니까 이것도 망가졌죠. 신지의 경이라 신하는 백성은 나라를 다스 임금을 보필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백성은 공경경자에 머물러야 돼. 요즘 대통령한테 공경 표시하고 뭐하고 자기 당 아니고 다른 당은 뭐 우스갯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뭐 우리 어렸을 때는 종경 스님 하면은 그냥 땅바닥에다 저르고 막 꼼짝달싹 못했는데 요즘 저런 행자들도 오면 마을에서 보다 종경이 뭐다 뭐 총무원장이다 그 다 공부하고 책 몇 권 보고 와가지고 종경이 뭐야? 총무원장이 뭐야? 천상천하 유아독전인데 우습게 알아버린단 말이야. 절에서도 그런 계안이 많은데 얼마나 대통령 헛뜻습니까? 불교 보살계 중에 십중대계라 그래가지고 일곱 번째 참해탁이란 말인데 자기 자신은 칭찬하고 남을 헛뜯는 것을 경계한다. 절집안에 그걸 일삼는 사람은 불통 참해라 그래가지고 참해를 안 받아줘요. 바라인째 걸려가지고 쫓아내는데 요즘 스님들 또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 잘해. 회원 스님도 빼놓고. 신하는 머물러 있어야 될 자기 마음 공간이 공경경자란 말이야.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으로 보고 공경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보살이라고 육조 스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게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이게 다 망가졌어. 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칠 짓자인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산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있는데 이게 쓰면 그냥 말라버리네. 주역에 보면은 양요하고 음요하고 음요하고 양요하고 이렇게 바란스가 맞아가지고 짝이 이루어집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려도 가정을 다스리고 애를 키우고 나라를 다스려도 임금과 신하가 서로 저렇게 어지린 자하고 공경된 자의 어떤 머무른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근데 주역은 그런 한 조화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그런 자리 위치를 확보를 해서 그 조화를 이루어야 이상적인 그런 나라 살림이라든가 자기 개인 뭐 그런 것들이 조화가 되는 건데 이 음요하고 이거다고 같이 짝이 되고 이거다고 같이 짝이 되고 이거다고 해서 같이 이렇게 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서로 상응관계라 그래요. 서로 응한다고 상응관계라 그러는데 이 간이라는 께는 이게 초효가 음인데 이것하고 같이 서로 응해야 되는데 자기 자리가 여자하고
요 자리도 여자입니다. 여자와 여자끼리 어울린다면 요즘 동성연애나 모르지만 정상적인 자리 위치가 서로 호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느냐? 서로 어긋난다는 거예요. 어긋나면은 정지 상태에서 행동을 삼가해야 하고 마음을 닦고 짝을 구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저희가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이 간이라는 깨는 그칠 짓자 이금인데 예. 여기 1, 2, 3, 4, 5, 5, 6, 7, 8, 9, 10인데 5천년 전에 태호 복희 씨가 하도에서 저 말이 등어에 뭘 짊어지고 나는데 도표가 그려져 있는데 그 도표 숫자가 양이라는 숫자, 음이라는 숫자가 지금 55개가 나와요. 55개가 나오는데 그 5천년 전에 복희 씨가 그 하도에 하수에서 나온 용마의 도표를 보고 이 숫자 개념을 알아내가지고서 주역 8개를 만들었는데 이걸 선천수라 그러고 요 자리를 후천수라 그래요. 1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5라는 숫자는 짝수가 아니라 홀수잖아요. 홀수는 양을 의미합니다. 남자 꽃은 하나잖아요. 이렇게. 예. 어머니 작품은 비어가지고 대의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개입니다, 이게. 예? 이건 뭐냐면 음효를 얘기하는 거죠, 음효. 이건 이제 양효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위치가. 그러니까, 1, 3, 5는 짝수가 아니고 홀수기 때문에 홀수는 뭡니까? 남자 꽃이 하나잖아요. 꽃이 두 개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즘은 또 여자 남자 보름씩 변해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이 1, 3, 5를 합해 가지고 양호를 표시할 적 이렇게 9라는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주역 얘기하라면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보암가는 괜히 흥이 나니까 옛날에 주역을 내가 한 권을 다 해왔는데 맛을 모르겠더라고. 예. 주역 전문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초계 선생님한테 64개를 외우면서 주역을 읽었는데 요즘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이나 우리나라 이 자연 파괴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보는데 자질도 있고 재주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뭉쳐지지를 않고 예, 참 뭐 확실한 주자가 없어요. 확실한 주자가 예, 확실한 주자가 신라 고려 때는 부처님 불교로 해가지고 지금 80% 90%가 그 당시 문화유산 아닙니까? 2조 500년은 유교정치 하는데 파벌 당쟁 이쪽으로 하고 지금 매우 혼란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남북 대치를 하고 있는데 묘하게 이 간깨하고 서로 들어맞는 분위기가 많단 말입니다. 네. 1, 3, 5를 합치면은 양에서 9라는 숫자가 나오고 선천수, 이걸 선천수라니까 2하고 4를 합치면은 6이라는 숫자를 표시하니까 숫자가 나오니까 주역에서는 음효를 6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요. 예, 예. 음이라는 저건 이제 뭔 의미냐 세 자리 세 개가 합쳐가지고 천의 숫자를 표시하고 두 자리가 합쳐가지고 땅의 숫자를 표시를 한다. 응? 땅은 어머니고 하늘은 아버지니까 땅이 비를 내리면은 아니 하늘이 비를 내지면 땅이 전부 다 오다가지고 만물을 생장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땅의 덕이라고 하는 것이 주역에서 곤덕이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자식을 자비스럽게 잘 보살피고 뭐하고 그것이 잘 키워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국가에 입어지했을 적에 그 어머니의 곤덕을 많이 이분에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어머니도 공부를 많이 해야지. 응? 그러니까 양이라는 숫자를 9로 표시하고 음이라는 숫자는 6으로 표시하는 것은 선천수의 1, 3, 5가 합해가지고 9라는 숫자가 나오고
선천수의 2와 4가 합쳐져 가지고 6이라는 숫자를 나오니까 음은 예, 두 개고 양은 하나고 그렇잖아요. 예. 그 양이라는 숫자가 음이라는 숫자와 같이 합해져 있을 적에 예? 그래 거기서 자식이 나고 예? 하늘과 땅도 음과 양을 들어간 데가 있으면 나온 데가 있고 후진 데가 있으면 드러나는 데가 있고 세상의 이치는 음과 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음과 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이 음이라는 이 숫자가 이 상계의 이 육이라는 음에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여섯 개가 효가 붙어가지고 우리가 육효라 그러잖아요. 에? 그러니까 주역의 팔계는 5천 년 전에 태호 복희 씨가 만들었고 그 주역계에다가 괴사를 붙인 것은 저 유리옥에 갇혀 있는 주공 무왕의 아버지 무낭이 붙였고 그 효효마다가 효사를 만드는 것은 주나라 때 그 문의 부을 일으킨 주공이 만들었고 그 괴사하고 효사를 풀이를 해서 열 가지로 날개를 도와주는 건 공자님의 회사 그래가지고 태호복희 씨, 문왕, 주공, 공자 이렇게 세 성인들이 주역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밑에는 그 주석서들이 많이 나오지만 한 사람에 의해가지고 주석서가 형성이 된 게 없어요. 우리 방대한 화엄경도 한 스님에 의해서 그 제작이 된 게 아닙니다. 응? 그러니까 이 1의 숫자는 4의 숫자 이거다고 같이 호응이 돼야 되는데 이게 호응이 되려면은 남자 양호가 돼야 되는데 여자의 위치에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상응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적 관계. 예? 대적 관계라는 게 뭐냐면은 서로 적대시하고 싸운다 이 말이죠. 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하고 남자하고 좋은 짝을 만나서 자식을 가정을 꾸리고 잘 사는 그런 관계가 상응 관계고 적응이란 말은 서로 적대시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서도 그렇게 같이 호응을 안 하고 적대시 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 간계하고 그렇게 맞아떨어진지 모르겠어.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동방이라 그래가지고 동쪽이라 그래가지고 동쪽은 동북방 간방에 해당이 되니까. 근데 이 음요하고 이 사의 음요하고는 같은 여자니까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이 음효도 9호하고 6호하고 짝이 돼야 되는데 짝이 되려면 이 양효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같은 또 음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릎뜯고 싸우는 거예요. 무릎뜯고 싸운다. 산의 앞산이 가려있고 뒷산마저 가려있어 차단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요건 3인데 양이니까 9라는 숫자죠. 이걸 9, 3이라 그럽니다. 이 9, 3하고 이건 양이기 때문에 숫자가 상구라 그래요. 그건 또 맨 꼭대기는 9를 상구라 그럽니다. 상구인데 이건 남자하고 남자끼리 만나니까 주역은 음양의 이치인데 하늘과 땅의 이치인데 남자와 남자끼리 만나니까 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상응이 안 된단 말이야. 응? 이게 간대 전체를 보면은 서로 상응 관계가 아니라 서로 적을 이루고 있는 관계란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그런 게 많아요. 일본은 모르기는 몰라도 옛날에 이 얘기 들으면은 개인은 망해도 회사는 안 망하고 회사는
망하더라도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어떤 경영 철학을 지금은 또 그런 경우가 뭐 그런지 아닌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지 개인보다도 회사, 회사보다도 에? 국가 뭐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주역 간 깨는 음양의 이치가 선과 악이라든가 상하라든가 군신과 인근 신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뭐 이런 관계가 서로 효에 머무르고 또 공경경자 어지린자 같이 이렇게 머물러 가지고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살림살이가 어울려야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산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것은 안산 밖에 산이 거쳐 있으니까 이 괴 전체 모양 자체가 발을 한 발쭉이라도 움직이면은 그것은 분에 넘쳐가지고서 떨어지니까 자기 내면 수행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감방 동쪽 사람들 중국 감방 동쪽이니까 물이 좋지요. 해가 떠오르는 지점이니까 만물이 생장하죠. 다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에서 감방에서 나는 동쪽에서 나는 나물이라든가 뭐라든가 이제 금수강산이라 그래가지고 또 사계절이 얼마나 좋습니까? 에? 사계절이 요즘 다 파괴되잖아요. 에? 그쳐 있지를 않고 머리를 쓰고 자기 짝이 아닌데 억지로 그렇게 에? 모욕탕을 많이 해가지고 사우나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그 오는 사람들의 서비스 해주기 위해서 그걸 또 확장을 해서 더 서비스 사업을 나와야 되는데 국회의원 나설라 그러지 대통령 나설라 그러지 그 업 하루아침에 바꿔버리고 딴 좋은 직으로 가려 그러지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가 이발소를 하면 좋은 대학 조도전이나 개요대학을 나와도 아버지 집안에 50년 100년 내려온 이발사업을 받들어서 이어가야 되겠다는 그게 긍지라. 그게 왜 그러냐? 그건 일본은 80% 90%가 불교니까 모양에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게 의미 없이 에? 그게 의미 없이 그렇게 상황에서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불교 문화에 깔려 있는데 이 산이 여섯 개가 서로 적의 관계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에?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를 가르치는 소리 같대. 에? 이게 다 상관계가 아니라 적의관계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요 주역의 간계의 모양을 보고 3,000년 전에 문왕이 유리옥에 갇혀 있으면서 중국 천지가 주라는 그 당시에 포악 정책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 백성이 싫어해가지고 중국 구주가 일곱 구주가 문왕한테 다 그때 문왕은 서쪽에 서백이라고 그러는데 문왕한테 귀의를 해가지고 있는 게 주라는 걸주라는 임금이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유리옥에 가둬놔 버렸는데 그 유리옥에 8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이 주역의 이 개를 보고 글을 진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주역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주역은 점서나 보고 뭐 운명을 찾고 그런 것들인데 주역이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6,000년 동안 흘러내려오면서 세계 어느 경전보다도 제일 먼저 형성된 겁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이 유리옥에 갇혀 있으면서 산이 두 개 산이 겹쳐 있는 이 괴 모양을 보고 3,000년 전에 문왕이 괴사를 지은 겁니다. 그 배에 그치면은 등배자인데 그 등에 그치면은 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칠 지자 뜻이니까 간께는 그쳐라 이 말이야. 어디 그쳐야 되느냐? 대학에서도 내나 우리나라는 중국 유교보다도 2조 500년은 더 공자의 사상을 주역의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상적인 유교 정치를 하려고 모델 케이스로 만든 것이
2조 500년 동안 중국에서도 실현할 수 없는 명명덕, 그 자신의 덕을 밝히고, 자기 자신의 덕을 밝힌 위에는 백성의 곁에 가가지고서 백성을 새롭게 해주고, 백성을 새롭게 해주는데 자기 내면적인 마음 살림살이는 지극한 선에 이 그칠지자 간께 그쳐서 살아라. 에, 지혜지선이라 아까 얘기해준 거. 그래서 유교의 정치는 삼강령이라 그래요. 삼강령. 우리 불교는 삼강령 대신 개정회를 얘기하지요. 출가를 하고, 에, 지켜야 될 건 지키고, 에, 개정회, 정을 닦고, 거기서 우러나는 지혜, 개정회를 얘기하는데. 예. 근데 이 문항이 그 등에 그치면은 그 몸을 얻을 수가 없고, 몸을 볼 수가 없고, 그 뜰악에 다니더라도 그 몸을 볼 수가 없으니까, 무굴이라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응? 세상에 이런 소리 풀어가지고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저렇게 얘기를 해도 등에 그치면은 그 몸을 얻지 못하고 그 사람의 뜰하게 다니더라도 그 사람을 보지 못하다니까 허물이 없으리라. 이런 말을 누가 세상에 알아들 사람 누가 있어야지. 요즘 골치 아픈 건 안 하니까. 예. 햄버거나 먹고 나이 어린 뭐 국민학교인데 몸이 이렇게 다 커버리고 지구력 없고 에? 뭐 마음이 아프다 그러고 오락실이나 다니고 사고래기 먹고 보는 데에만 어쨌든지 얼굴 반들이 생기고 애들 어울려 다니고 그러면 축구 잘 차고 야구 잘하고 뭐하고 신체 조건만 좋으면은 우리는 40년 중노래도 아직 폰이도 없는데 부암산은 SM 타고 다니잖아요. 아 누가 그리고 공부하고 수행하려 그래. 예. 근데 지금 것이 아니야. 전부 내 거지. 비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주인공이지. 그게 뭐 지껄하고 등기 전에가 사는 그게 뭐 지껄 같어. 예? 그렇잖아. 그때 말은 좋지. 스님 모시려고 샀습니다. 그러겠어요. 세상에 얼마나 엉큼한 사람들. 나 그 말도 안 믿어. 그렇지만 그것도 그러려니 하고 응해줘야지. 내가 그거 가지고 시비하면 말도 안 하는 혜원 스님, 현 스님한테 이기겠어요. 막 씹어제끼는데. 우리가 몸에 이렇게 형성됐다면은 다른 부분은 거의 다 보는데 자기 등은 못 봐요. 자기 등은. 예. 못 보는 데에 그쳐라. 보지 못한 곳에 그쳐라. 자기 몸은 등은 등이니까 자기 몸 등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렇잖아요. 에? 의사가 다른 환자를 다 보고지만 지 등을 못 볼 거 아니에요. 에? 등 본 볼 거죠. 보지 못한 곳에 그치란 말은 자기 몸을 잊어버리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망하라는 소리예요, 이게. 에? 자기 몸에 우리 금강경 기초가 그러잖아요. 아상인상 중생상인데. 아집에 사로잡혀버리면은, 요즘 우리 대통령들 보세요. 자기 아집 자존심 굉장하죠. 그거 뭐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에? 상대방 후보 비방하고 뭐하고, 거의 전공 분야라. 에? 그 편히 잠은 어떻게 자는지 모르겠어. 에? 그래도 또 대통령 댁에서 만나면 또 금방 서로 인사하고 웃고 또, 무슨 공공장소를 또 같이 나타나고. 그 뭐냐, 목적을 위해서는, 에헤, 청계천 물, 내려가는 똥물도 마셔보겠다. 그런데 뭐, 그 말릴 수도 없고, 전에 행사할 수도 없고, 그렇게 물어뜯던 사람도 같이 서로 기독교 신자하고 뭐 종교도 딴 데다 이렇게 붙이고 다른 데 그쳐 있으면서도 막 합장 저러고 그냥 시주 얼마 하면 되겠냐 이런 소리 했었는데. 그게 다 보이지. 부암사 저 현진 스님 마음 흔히 다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그 등어리에 그치면 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은 지라고 그칠 지자 뜻이니까 이? 출판업을 하는 사람은 출판업 열심히 하고 그걸로 봉사한다는 쪽으로 그게 그친단 말이야. 자기 등에 그쳐버리면은 불에 끼신 그 몸도 얻을 수 없고 몸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예? 보지 못한 데에 내가 그쳐버린다 이 말이야. 응? 지 몸을 잊어버린다 이 말이야. 예? 아상상 중생상 지 몸을 잊어버린다는 말이야.
예? 환자가 내 몸이요, 내 몸이요, 환자라는. 예, 예. 그렇잖아요. 예. 병원에 나는 자주 안 가는 이유가 내가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은 병원에 자주 다니면은 무슨 저 공부를 못 해가지고 무슨 험한 병을 걸려가지고 의사가 저렇게 스님이 병원에 저렇게 머리까지 벗겨진 거나 싶어서 부끄러워서 꿈꾸 알아도 병원에 잘 안 간단 말이야. 그렇지만 골이 아프고 못 견디면 이제 가지, 병원에. 가. 몸뚱이는 물질이니까, 물질은 약물로 치료할 때까지 하고 또 공부는 공부니까, 에? 우리 대지형 사후 병원 문 닫으면 못 살잖아. 못 살면 이제 머리 깎고 났다 그러면 되지. 그 등허리에 그쳐버리면 그 몸을 얻지 못하고, 자기 몸을 잊어버렸을 적에 그 뜨락에 그 사람의 뜨락을 다니더라도 불견 귀신하여 그 몸을 보지 못해서 다른 사람하고 더불어 살아도 다른 사람의 모습을 안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공이라는 거죠. 삼라만상이 공했다고. 중국의 5천년 전이나 3천년 전이나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에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나 유교에서는 없어요. 운명은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나오는 운명론은 한 20% 되지만 자기가 팔자를 고쳐야 돼. 자기 자신이 이런 불법을 만났을 적에는 운명이라는 데 내가 순응하고 살면서 안 되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시비하고 하지만 불교나 이 취익의 지상에는 운명이라는 게 없어요. 예. 자기 자신이 창조하고 만들고 고쳐나가고. 그렇잖아요. 예? 그 등허리에 그치면은 그 몸을 볼 수가 없고, 그 뜨락에 행하더라도 그 몸을 보지 못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허물이 없고 주인공이다. 그러잖아요. 주역은, 아까는 주역 전체의 간계에 대한 모습이라든가 간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얘기를 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쪽으로 쾌사를 무난히 친 겁니다. 간기배 하면 불핵귀신하고 행기정하야도 불견귀신하야 무그란 말은 3천년 전에 무난히 친 겁니다. 이건 무난의 아들 주공이 친 건데, 주공이란 사람은 무왕의 동생으로서 은나라를 쳐가지고 주나라를 세워서 주나라 때 유교의 문화가 다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논어 읽어보면은 내가 젊었을 때에는 추궁의 꿈도 꾸지만 요즘은 나이 많으니까 도를 행할 수가 없어 추궁도 꿈에 보이지 않는거나 공자가 그렇게 한탄한 글이 논어에 많이 나와요. 공자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성인이 아니라 복고적인 그런 학자입니다. 사학자입니다. 주공이 일어나던 주나라의 문의 부흥, 말하자면은 예화 음악에 대해서, 예화 음악에 대해서 공자는 그 훗날의 춘추말에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복고학자입니다. 공자는. 예. 그 이후에 송나라 때 와가지고 공자가 성인으로 지칭이 되고 그러지만, 그전엔 복고학자예요. 예. 예 공부를 많이 하죠, 공자가. 근데 이건 공자가 제일 사모하는, 공자가 제일 짝사랑하는 주공이 문왕의 아들인데, 요 효에 대해서, 요 하나하나 효에 대해서, 육효에 대해서, 육효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기 치면 무고하야 이 영정하리라. 우리가 어디 가서, 덥적적적 허물을 저지르고 가는 것은 뭡니까? 앞에 발가락이 열 개예요. 앞에 발가락. 앞에 발가락이 집니다. 예. 그거 잘 못 넘겨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응? 우리가 마음을 내가지고 어디 가는데, 예?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하더라도 몸이 움직일 때 발가락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응? 이 간계의 계상을 보고, 그쵸? 그쵸? 예? 무라의 악만,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고, 남도 잊어버리고, 하나의 모습으로 수행을 하면서,
이 궁지에 몰려있는 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능하게 고쳐나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간기치라. 그 발가락을 그치면은 허물이 없어가 없는데 영경이라. 그냥 그치는 쪽이 아니라 영원히 똑바르게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만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게 주역을 보지 못한 사람, 공부를 하지 못하고 일만 하고 끄적끄적 사는 사람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불교를 만나서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재미로 수행하면서 그 정신이 춘추마대로 이렇게 흘러내려간단 말이야. 국가도 그렇고 나라도 그러고. 부신은 하도 전쟁을 좋아하니까 그 사람은 꿈속에 그 시체 냄새가 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부패된 시체가 부시라. 왜 그 사람은 싸움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 부시라, 부시. 불패된 시체란 말이야. 꿈에 얼마나 죽은 귀신들이 원망을 하고 잡아먹고, 잡아먹으려고 환장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무기로 막 무장을 하고 큰 나라다 해가지고 무슨 뭐 아주 지상 무기로 그냥 둔갑을 하겠지만 정신적은 얼마나 고통을 받겠느냐, 이 말이요. 그리고 죽은 영혼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생각 바뀌면 이상이 착하게 보이고, 한 생각을 악심을 묻고 뭐 하면 이상이다. 그런 쪽으로, 불쌍한 쪽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그냥 부시라. 이름 잘 징기라. 그건 무슨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 부패된 시체, 부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마음은 냈지만 발가락이 움직일 적에 정지. 그쵸? 응? 세계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것이 과연 뭔가? 예? 뭔가? 그것이 지금 20세기 간께 나타나 있다, 이 말이요. 6천년 전 주역 얘기지만, 예? 6천년 주역 얘기지만. 그렇잖아. 그러니까 추사가 항상 그렇잖아. 선비가 나라 정치를 하려면은 논어맹자 중형대학 시전서전 주역을 읽어라. 응?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종대란 말이에요. 예? 종대. 예. 어머니가 배짤 때 배 실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내면에 충족되어 있고 완전히 바탕이 이룬 뒤에 역사 공부를 해라, 이 말이야. 역사의 인물들이 허물을 저지르고 공을 세워간 역사의 인물들의 전기 같은 걸 많이 읽어라, 이 말이야. 응? 전기 같은 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 저런 경서 같은 걸 안 보고 뭘 주로 보느냐 하면은 삼국지, 대망. 그래가지고 잔꾀가 많고 남의 허물은 치밀하게. 그게 알고 보면 참 박보관 짓이라. 예, 박보관 짓이라. 그런 것을 간께서는 용납을 안 합니다. 응? 우리가 부처님 제자가 되려면은 네 살, 세 살 먹은 꼬매들 또 교회에 나갈 때 보면 바이블 책 가지고 오는데, 우리 불자들은 선방에 앉아서 참선만 하고 마음 공부하면 큰 한 땅이나 할 것 같이 경전 공부를 무시해버리면 선방에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머리 깎고 절에 와요. 마을에 있으면서 이렇게 부암사 와가지고, 에이? 참선도 하고 못 하고 안국선에 가서 뭐 하고 그러지. 뭐라고 부처님, 응? 절에 와서 머리 깎으려고 그래. 부처님 경전이 우선이 돼야 돼. 부처님의 살림살이, 비어있는 살림, 화엄의 살림살이, 법화경의 살림살이, 금강경의 살림살이가 골통뼈를 이루어져야 돼. 그 위에서 참선을 해야 무슨 병이 일어나더라도 경전을 통해서 다 치유가 되지. 내가 도인이 안 돼. 어떻게 도인을 보냐, 이 말이여. 우리 정보살 도인 만든다 하니까 난 무섭더라고. 전생에 나의 큰 스승이었는가 싶은 것이. 예, 그런지도 모르지. 예, 도인을 만들고 도인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인 공장이어야 되는데, 공장장이니까, 예? 그렇잖아. 도인이래야 도인을 만드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요즘같이 말세는 내가 도인이 안 돼. 어떻게 도인을 볼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그러면 부처님 경전 속에 들어가서, 금강경 살림살에 들어가서, 아까 이 얘기하는, 에? 간기신하야 불핵기신하며 행기정하야도 불견기나야 무구리라. 이게 3천년 전 문왕이 지은 쾌사지만, 에?
우리 금강경 내용하고 맥이 이렇게 통해가지고 있어요. 예. 부처님의 반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21년 동안 금강경 말씀을 했지만 중국에 와가지고 금강경이 이렇게 꽃을 피우고 금강경 사상이 선적인 그런 어떤 선하고 이렇게 서로 조화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는 선종이니까 선종에 600년 동안 교과서 노릇을 한 것이 다 이 주의라고 맥락도 많고 노자 도덕경하고 맥락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을 종대로 하고 사를 경을 종으로 하고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해가지고 참선은 날로 허라 이 말이에요. 어머니가 배를 짤 적에 북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니 그만할까 그럼? 금방에 갈까? 안 어울리는가? 아니 나도 영어도 하고 일어도 하고 불란서도 좀 하고 뭐 조금씩은 해요. 용우이같이 그죠? 우리 애들이 스님 영어 하지 마십시오. 스님은 토종이니까 그 깊숙하고 구름 누나는 맛이 좋지 그 영어 안 맞습니다. 내가 안 하지 그 왜 내가 일어도 많이 하고 다 그러니까 경의 종이 돼야 되고 선이 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행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대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초육은 간기지인데 일이라는 숫자는 아까 선천수의 양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음이니까 두 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육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자리라야 맞는데 하나니까 둘이 아니고 짝수가 아니고 홀수니까 홀수자리는 양의 자리야 맞는데 음의 자리니까 지 포지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 그렇잖아요. 야구가 그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유격수의 이종범이가 골뱅이 들고 다른 유격수를 보내면은 다른 유격수가 그러니까 애야수를 보낸단 말이야. 그럼 지 포지션이 아니면은 내버려 봐도 잡지도 마도 자꾸 에러를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훌륭한 것이 초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 포지션이 아닙니다. 에? 그러니까 밖에 나가려고 하는 것도 마음을 내려고 하는 것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첫 시초 마음자리를 봐서 조심해라. 응? 발가락을 그친다고 하는 것은 시초 최초인데 이게 지가 자리가 양호가 돼가지고 이 자리하고 이 의미하고 맞으면은 사업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초육이라는 이 자리가 음역이고 지하고 가스 짝을 이루고 또 음역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놈도 앉아서 또 무슨 뭐 전방 필려고 해서 그러니까 가는 그 발을 발가락을 그쳐라. 에? 그쳐가지고 내면의 공부를 잘 하게 되면은 허물이 없을 것인데 허물이 없는 것도 영원히 똑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초육의 말을 공자님이 제 사모한 주공이 지었습니다.